별리긴 한데 난 너무 찐따 같아. 어떡하지? 물어봐야겠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비 오면 택시 탈 거야. 비 오면 택시 탈 건데 비가 안 오네. 진짜 거진 한 30분 만에 구매한 것 같아요. 여기는 되게 자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도 직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나름 편하기는 한데 나름 내심 물어봐줬으면 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다녀올게요. 저는 회사를 갔다 왔고요. 퇴근을 했는데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을 좀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고 나는 이거를 처리할 수 있어. 어쨌든 집에 왔잖아. 집에 온 걸로 감사하게 생각해. 회사에서 있으면 집에 못 왔어. 그냥 빠졌더라도 난 집에 왔잖아. 집에 너무 오고 싶었는데 집에 왔으니까 됐어. 업무를 다 끝냈습니다. 이거랑 이거를 일단 마시면서 도핑을 하면서 업무를 했고요. 지금은 2시 49분입니다. 중간에 잠깐 누워있어가지고 오래 걸린 거고. 아, 이거를 오늘 했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아, 큰일 났네. 택배만 까고. 아, 택배 내일 깔까? 너무 졸려. 얼굴 씻고 잘까 그냥? 까고. 제 방에 벌레가 침범을 많이 해서 이 전기 파리채를 썼습니다. 아까 한 마리 죽여봤는데 잘 죽더라고요. 엄마 아빠 선풍기. 선풍기가 너무 옛날 거라가지고 불을 샀습니다. 제가 쓰는 거랑 똑같은데 이거 소리가 엄청 큰데 바람이 세서 그냥 샀어요. 룸픽션에서 바디워시를 샀습니다. 룸픽션은 구매하시기 전에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선물하기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뭐 카카오톡이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행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핸드탑 근데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핸드타올을 준다 하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두
두 가지 향으로 샀습니다. 하나는 상탈, 하나는 인더샤워. 인더샤워는 제가 핸드워시도 쓰고 핸드크림도 쓰고 향수도 쓰는, 근데 이거 이 냄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약간 아빠 스킨 냄새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게 또 처음 바를 때 아빠 스킨 냄새 같은데 지금도 발라있거든요. 이거 지나면은 약간 맑은 우디함이 확 올라와서 너무 좋아요. 상탈은 바디 크림을 쓰는 그 선물 받아가지고 써봤는데 이 상탈이 진짜 상탈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상탈은 르라보의 상탈이 제 기준인데 제가 써본 논픽션 향 중에 지속력이 가장 좋았던 게 상탈이었다. 근데 이것도 우디한 향인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겁나 싫어해요. 휴가 가기 전에 오버를 하겠다고 샀다 놨는데 결국 못 붙이고 두고 간다. 우리 집 고양이, 너 사람이지? 왜 거기 앉아있어? 선풍기 딱 나오는데 맞춰가지고 왜 선풍기 딱 쐬고 있어? 너 사람이지? 안 들리는 척 하지 마. 너 사람이지? 너 사람이야. 이 정도면 사람이다. 출근을 해야 돼서 일어났고요. 언니가 엄마 생신으로 닭갈비를 해왔다고 하길래, 아 대엄마가 이제 됐구나. 이거는 엄마 거 같은데. 그렇네, 엄마가 했네. 아빠랑 뒤지게 싸워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행을 가게 됐는데 멀리 가진 않을 거고 혼자 갈 거고, 에어비앤비가,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에어비앤비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비었더라고 예약이. 그래서 냉큼 예약을 하고 냉큼 연차를 쓰고 썼답니다. 오늘은 반차입니다. 사실 6월달쯤 여행을 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되게 짧은 적금을 들어놨었는데 그게 만기가 됐었어요, 6월달에. 근데 사실 제가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뉴욕을 갈 수 있는 그 주가 정해져 있어요. 추석이라든지 뭐 10월달에 좀 이런 휴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맞춰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좀 오래 묵어야 되니까. 뉴욕을 뭐 내가 1박 저 뭐 뉴욕을 뭐 1박 2일 갔다 올 것이 아니니까 조금 기간을 잡으려면 9월달 아니면 10월달인데 9월달 아니면 10월달에 너무 비싸더라고요. 9월달은 패션위기 있어서 아마 비싼 것 같고 10월달은 원래 뉴욕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비싸진 그 하늘 여행비에다가 그 기간에 또 성수기다 보니까 숙소도 좀 비싸고, 그리고 내가 왜 가야 되는지가 빠졌더라고요. 내가 왜 뉴욕을 가야 되지? 나 왜 갑자기 뉴욕 가고 싶은 거야? 막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냥 뉴욕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으로 가기에는 정말 출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다가, 아 올해는 휴가를 정말 간단하게 하고 올해는 그냥 지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잘했네. 요리 진짜 많이 늘었다 언니. 요리 진짜 많이 늘었는데? 많이 늘었네. 고기 연하게 되게 잘했네. 이건 좀 큰 거 같죠? 좀 큰 거 같기도 하다. 너무 큰가? 이거보다 작은 게 있나? 우리 집에? 저는 이제 짐을 쌀 겁니다. 가기 바로 직전에 2시간 전에 싸는 짐. 제가 제일 작은 건가 봐. 우리 집에는 기내용이라는 건 없어. 그런가 보네.
뭐 싸서 들고 가지 뭐. 어? 들고 가면 되지. 너무 큰 거 같다 이거.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막 약간 막 화사하게 입고 가려고 했는데 밖에 비가 오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비가 계속 온대요. 저 집순이라서 사실 밖에 막 엄청 돌아다닐 계획은 없어요. 계획 따위는 없어요. 무계획이고 어차피 뭐 서울이니까 뭐 계획을 세워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예 무계획이고 그냥 이렇게 마실 정도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편한 옷으로만 챙겨갈게요. 그리고 린넨으로 된 잠옷입니다. 요거는 로브입니다. 로브. 제가 샤워를 하고 바로 옷을 입지 않고 거의 바디로션을 항시 바르는 발라야 되는 그런 개똥 같은 몸이어가지고 로브를 챙길게요. 그리고 모자 하나 챙길 거고요. 그리고 뭐 반바지 하나, 티셔츠 하나. 거기 에어컨 선풍기가 없고 아마 에어컨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맨투맨 하나 챙길게요. 와인을 챙길 건데 레드를 하나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오프너랑 슬링백 하나 챙길게요. 요즘 완전 잘 쓰고 있는 괄사 챙기고. 저는 사실 가서 사실 시켜 먹기보다는 좀 뭐를 만들어 먹는 게 제 속에 편해서 요새 배달 너무 많이 시켜 먹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시켜 먹을 거는 시켜 먹고 조금 챙겨가서 먹겠습니다. 뭉태기로 돼 있는 면이고요. 지금 치즈 플래터를 하나 샀거든요. 론조 샀습니다. 론조 하나 가져가고 그래서 페페론치노를 좀 덜어갈게요. 페페론치노는 항시 오르니까 조금만 챙겨가겠습니다. 소금을 조금 챙길게요. 이렇게 담가 너무 마약 같네. 후추도 좀 덜어갈게요. 너무 마약 같아가지고 하얘니까. 할미처럼 참외 두 개를 가져갈게요. 요새 참외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할미 같나? 너무 주섬주섬 다 싸서. 요 정도? 오일 하나 챙길까? 그래, 갖고 오면 되니까 오일 하나 챙길게요. 전 씻지 않고 갈 거예요. 가서 씻을 겁니다. 가서 따뜻한 물에 욕조에 물 담궈서 씻을 거예요. 맥주는 야가 간다로 챙기겠습니다. 다 챙긴 것 같아. 가자. 선글라스 안 챙기면 되겠지? 비 오니까? 어차피 장마잖아. 그래도 한 챙길까? 지금 가방을 이렇게 쌌는데요. 안 움직여. 지금 이게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원피스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셔츠에다 원피스 이렇게 입어줬고, 요거 끌고, 가방 메고,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도착했고요. 이 짐을 들고, 예쁘죠? 계단 올라가야 됩니다. 계단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내가 과연 이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두 손으로 들어야겠다. 올라가서 다시 껴야겠다. 숨을 좀 돌린 다음에 여기 조금 구경을 해봤는데 여기는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그릇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릇도 있고 주방기기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파도 있고 여기 빔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간이벽이 있거든요. 이렇게 닫기는 문인데, 그러면 이렇게 침실이 이렇게 닦이는데, 이거를 부식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화장실이고, 여기 컨디셔너, 샴푸, 핸드워시,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어, 페이셜 클렌징 폼도 있네요. 클렌징 폼도 있고, 클렌징 폼 원 갖고 왔네. 클렌징 폼도 있고, 세면대가 진짜 예뻐. 왜 곰팡이는 아니겠지? 아무튼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 욕조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하게 파란색. 여기 유일무이 컬러가 여기 딱 샤워 커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쁘죠? 어, 이거 딱 간단해요. 어, 뭐 안 터진 것 같은데? 어, 그래. 아주 먹을 때 파티를 하겠구나. 샤미. 팔도 비빔면 일단 들어가 있어. 그리고 론조 치즈. 이렇게. 제가 엊그저께인가? 엊그저께 나초를 주문해놨는데 나초가 와서 이렇게 쌀사 소스랑 나초 칩이랑 그 치즈 딥이랑 챙겼어요. 아, 나 너무 아줌미 같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얼음이랑 물이랑 이런 것들 좀 사올게요. 7시부터 비가 온다고 호우주의보가 떴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한참 앉아 있었어. 호우주의보 떠가지고, 알았어. 빨리 가야 되겠구나. 와인 때문에 3kg짜리 얼음을 먹었어요. 전에 먹었는데 맛있어서 스페셜티. 그리고 물 두 개. 오랜만에 바나나 키. 나 너무 이모 같아. 쌀로 만든 걸 샀어. 예, 그 욕조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가스티 같은 걸 갖고 왔어요. 이거 왜 러쉬의 베스밤이 있잖아요. 근데 저 베스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끝나고 막 굴러다니고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게 티백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품이 되게 잘 난대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밴드는 완전 장미야. 너무 시원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시원한 거 아니니? 여기가 진짜 시원해요. 이렇게 여기 눈썹. 아, 이간을 진짜 많이 찡그리니까 여기도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사실 여기 이런 도돌도돌한 데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 육회를 시켜야겠다. 지금 머리 말리는 동안 오겠지? 너무 좋다. 욕조 있는 집. 나 욕조 있는 집에 살고 싶어. 시원해.
놓아줄래? 이렇게. 아, 요새 여름. 근데 얘다가 아빠 계속 웃는데 내가 나팔을 만들어 놔. 자아 강도가 뭐야? 마셔야 돼. 먹어야 돼. 배고파. 이거는 비빔면, 육회, 연어, 그 다음에 새우가스 이렇게 시켰습니다. 배고팠쩡. 계란이 와서 계란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비벼서 비벼. 배를 좀 넣고. 너무 맛있다. 크리. 나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 나 몇 점 안 되니까. 바삭바삭. 아, 더 많이 시킬걸. 저는 혼자 여행 오는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데 돌아다니고 그냥 딱 그게 저한테 취향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친구들하고 가면은 재밌는 일이 막 일어나기는 하죠. 근데 좀 지금 많이 지쳤고 그럴 때는 혼자 와서 이렇게 그냥 해먹고 싶은 걸 해먹고 사먹고 싶은 거 사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러는 게 훨씬 저 스스로 약간 리프레시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거 같더라고요. 말칼 안 된다.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 밤에 아빠랑 싸웠거든요. 싸우고 난 이제 저희 아빠가 막 극대노를 하셨는데 제가 방문 닫고 안 나와가지고 막 냉전. 다음날부터 냉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선풍기를 사가지고 엄마한테 주고 왔거든요. 선풍기? 어저께 그 산 거 언박싱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엄마한테 주면서 두 개 샀으니까, 하나는 엄마 거고 하나는 아빠 건지 알았겠지?
카톡 왔어. 카톡 왔는데 선풍기 사진 딱 보내면서 땡큐 뭐하냐 네가 없으니까 많이 허전다 아빠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 사과한다 사나이답게 이렇게 해서 왔어요. 제가 여행 간다고 엄마한테 말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엄마는 알고 있지만 아빠 내가 마침 나간 줄 알았겠지? 아까 언니한테 전화하면서 아빠랑 싸운 거 일렀는데 그렇게 빨리 화해할 게 될 줄이야. 근데 저 한 반나절 오늘 이렇게 혼자 있었잖아요. 집이 더 재밌는 것 같아. 집에 있으면 아빠가 소리라도 지르지, 그죠? 와, 여기 진짜 건조해. 제가 원래 저 건조함을 좀 잘 느끼는 편이긴 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건조하다. 이거 진짜 건조하다. 너무 건조해요. 너무너무 건조해요. 너무 건조해서 얼굴은 괜찮은데 몸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바디로션을 사와야 될 것 같은데. 세트필 저걸 다 써가지고 사야 됐거든요. 오늘 밤에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오늘은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날 회사도 가기 싫어서 못 나가는데 그냥 밥을 먹겠다고 나가는 게 말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비 오는 날 닭백숙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닭백숙 그냥 좋아하지만 이런 비 오는 날 닭백숙 먹어도 되게 배고파. 한 30분이면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끓이면서 먹으려고요. 너무 좋다. 면봉, 콩플랜자, 시카부시기, 세타피고 이거. 이거 샌달우드 향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저 샌달우드 향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와 진짜 다리가 너무 건조해서 죽을 뻔했어. 어젯밤에 건조하면 찢어지게 아프거든요. 우와 행복해. 너무 많이 왔는데 뭐가? 넣습니다. 밥솥을 중간중간에 추가하는 게 더 맛있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끓이겠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긴 했는데 맥주를 살짝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오, 끓고 있어. 이건 선맥주가 아니라 이거 닭 한 마리 먹다가 완전 뜨거울 때 맥주로 팍 들이키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진짜 여름에 완전 더울 때도 이게 너무 땡겨서 사실 자주 먹고 싶어 하는데 그때 이 맥주랑 조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들기를 살짝 그러면 요 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너무 행복해. 조금 살짝
이렇게 부추랑 해갖고 국물을 이렇게 미리 좀 떠놔야겠다. 저기 말이야. 나 여원 씨한테 뭐 해봐 또. 또 말해봐. 아우. 와. 국수를 안 말아 먹었어요. 제가 이게 2인분 정도 되는 양이어가지고 국수까지 도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수는 오늘 밤에 끓여 먹으면 딱 될 것 같은데 이 고기는 발라가지고 국수랑 끓일 때 같이 넣을게요. 그래서 좀 건져서 뼈를 살짝 발라놓겠습니다. 손 씻고 왔고요. 근데 손은 이제 씻었고 손으로다가 살다서 발라서 좀 이따가 국수를 먹으면 맛있겠다. 요거는 이렇게 두고 치우겠습니다. 그래도 대충 얼마나 걸리는지 얘기를 좀 해주지. 어떻게 된가? 아까 클렌징 폼은 베이크 프랭 받았어요. 이건 그냥 순해가지고 쓰기가 진짜 편하거든요. 저는 씻고 나왔고요. 이제 좀 쉬려고요. 어머! 나오면 다 되는데 다 부서졌어. 비가 정말 많이 오겠다. 그 아까 전에 샌다로드 그 샌다로드 트리트워드 샀잖아요. 와 그 완전 냄새 좋아. 그 르라도의 상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치즈 플래터를 샀어요. 치즈 플래터랑 같이 먹을게요. 론조. 론조는 오, 올리브 오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살짝 뿌려줍니다. 이거는 레드 와인이고요. 까멜로즈 몬테레이 피노 누아. 맛있어. 오, 예스.
얘는 아직 얼어가지고 참외 샐러드는 참외 하몽 샐러드 요거는 제 약간 그 허참이님 거 보다가 봤고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 참외도 좋아하고 하몽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 또 너무 맛있다. 그 멜론이랑 하몽이랑 같이 먹잖아요. 약간 그 느낌 난다. 근데 멜론은 단데 이거 안 다니까 여기다 꿀이나 버시기를 좀 뿌려야 되긴 해야겠다. 약간 그냥 식감만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저는 좀 이거 마시다가 여기에 소파에 좀 누워 있었고요. 누워서 핸드폰 좀 하다가 언니가 이제 오거든요. 여기서 저녁을 같이 먹고 언니는 갈 겁니다. 언니는 자기 집이 있으니까요. 이게 어떤지 모르겠네. 일단 물은 올려놨어요. 스파게티 면은 굵은 면 어제 갖고 온 거 이런 거구나. 기름이 별로 없구나. 이게 조금만 여기 넣겠습니다. 면이랑 섞일 수 있도록. 그 스파게티 면은 그렇게 빨리 안 불어가지고 지금 삶아도 되거든요. 어이! 나 이거 땄어. 이렇게 팁을 좀 덜어서. 오잉. 예쁘게 먹어. 덜어 먹으면 좋잖아. 이게 원래 이렇게 안 열렸었나? 어머. 어머. 내가 진짜 못 먹더라고. 아, 그건 내가 있었던 거. 나 진짜 캐리어 존나 큰 것 같고. 아니에요. 캐리어가 작은 게 없어진 거야. 기내용 캐리가 없는 거야. 샤워도 하고. 아, 근데 이것도 잠깐이지 뭐. 이걸 내가 1인분이라고 하고 갖고 왔다. 이런 거 아니야? 아, 먹어봐라 또. 또 니 진짜 짝. 아, 휴가 아닌 휴가. 휴가 아닌 휴가가 아니라 진짜 휴가다. 편하자. 여기. 아, 금방 짰어. 나 여기서 자니까 또 뭐 나가지고. 잠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자리. 약간 매콤하다. 아, 나 갑자기 화덕 피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 석쇠 피자? 막 이렇게. 그 사정을 이제 안 듣고 동성하고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맛있다. 와 이거 무슨 일이냐?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알고 싶지 않다. 얼음 너가 사온 거야? 당연하지. 아 여기 있는 거. 얼음 3kg짜리 사온 거야. 3kg? 어. 얼마만 내쓰자. 아니 뭐 그럼 하루당 1kg씩 먹겠다고 생각하면 내일 아침에 나가셔야 돼요. 이상하니까 점을 좀 보고 싶다고 생각한 거야. 요새 MBTI 그 MBTI 하면은 막 거의 다 이렇게 I는 확실하고 나머지는 다 중간을 유지. 그러니까 난 그게 싫은 거야. 나 이거 한번 먹어보자. 안 먹었어? 아직 이걸 안 먹었어. 아, 그 집에 가면서 뭐
뭐 카톡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한 거 카톡으로 뭐 막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고 좋다 이렇게 한 아니 거기다 대고 내가 만약에 아니, 만약에 엄마였잖아 당장 당장 한국 들어와 근데 나는 뭐 남일이라고 이렇게 막말해 대충 말해 어 이렇게 말했을 걸 아 맥주도 마시고 아, 어제 너무 많이 마셨네. 와, 머리 아파. 일단 설거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거지 하고. 매손이 잘 돼서 좋은 거니까 저쪽 여기가 명당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만 거라고 하면 하나 안 붙잖아 이거 두 개 줄 하나예요 무슨 소리야? 하려고 이거 제대로 가 조금만? 응 상에다 하나 골반 줄 것 같아 맨날 때리고 밀고 그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저랑 사귀실래요? 어 절대 그 무신한 거 아시죠? 알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 내일까지 줘야 된다는데. 김 선생님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여자애들이랑 부킹하지? 저는 씻고 갈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요거 마시고 요 컵만 딱 씻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간접 자취 체험? 간접 자취 체험을 했는데 좋았고 중간에 언니도 와가지고 같이 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시고 뭔가 밖이 아닌 공간에 약간 내 공간에 언니가 온 것 같은? 오늘 저녁 약속이어서 좀 쉬다가 한숨 자고 가면 딱 될 것 같은데요? 맥주 좀 둥기둥기 하고 그럼 될 것 같아요 That's your forecast. We'll be right back.